아들이 둘이니까 큰애는 시어머님하고 같이 살면서 한 3년 있으면서 어머님이 키워줬었고 제가 어머님하고 3년 있다 분가하면서 친정엄마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이제 제가 이사를 갔어요. 그랬고 둘째를 낳으니까 이제 친정엄마가 또 봐주잖아. 근데 시어머님이 봐줄 때는 친정엄마가 저기 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눈치도 보이고 조금 불편한 건 있었어요. 근데 친정엄마가 아기를 봐주고 옆에 와서 이제 같은 단지에 사니까 내 비밀이 너무 없어지는 거야. 우리 가족에 대한 거를 엄마가 다 알게 되니까 엄마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니까 일찍 일어나시면 아기 보고 싶어서 얼른 우리 집에를 오세요. 그러면은 유모차에다 막 해가지고 데리고 나가고 아파트 한 바퀴 돌고 올게. 아 근데 이사방은 없니? 이래요. 그러면은 아침에 촬영 있어서 나갔어 었마.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일찍 나갔네 이러고 나갔다가 한참 있다가 인터폰이 와. 여보세요? 이러면 난데 니네 상원이 아빠 지금 B동 앞에 차에서 자고 있더라. 빨리 데리고 가. 그러니까 이사간의 습관이 어떻게 안 들어왔었구나. 안 들어와도 거짓말에 봐. 엄마 그러니까 정직하게 되는 거야. 우리 엄마가 걱정할까봐. 근데 엄마한테는 나쁜 얘기 안 옛날, 하고 싶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술을 마시면 이제 오래 마시다 보니까 집에까지는 어떻게 왔는데 못 올라. 집에서 들어오는 게 힘든 거야. 그래갖고 이제 차에서 자는데 나는 엄마한테 나는 사실 거기 자는 줄 모르니까 엄마 안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를 못 하니까 일찍 우리는 핑계대는 게 촬영이야. 엄마 일찍 촬영 나갔어. 이랬는데 우리 엄마가 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면 B동 앞에서 촬영했다고 우리 집에 있어. 아니 완전 기다리고 있다고. 엄마 완전히 나가 우리 옥상 가서 저기 자는 장면 찍고 있는 거야. 완전 이렇게 하고 자니까 근데 어떡해. 내가 느꼈던 거는 친정 엄마가 또 옆에 있으면서 봐주고 막 이렇게 다 있구나. 해주는 건 너무 좋은데 나도 맞아. 남편의 일이지만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고 얘기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엄마가 다 알고 야 니네 신랑이고 나중에는 이게 몇 번 되면 진짜 일찍 나갔는데도 안 믿으셔? 저기 아빠는 뭐 이런 데가 진짜 일찍 나갔는데도 엄마가 한 바퀴 돌아볼게.